설운도 선배는 김다연의 음악 대회 현역 가왕 결승 무대에 참여한 증강현실을 경험한 후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이 여정은 그를 MBN 촬영장으로 이끌어 젊은 스타가 자신의 결정적인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설운도는 공연에 대한 평가에서 김다연의 재능과 전문성에 대한 자신의 큰 인상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45년 동안 그는 이처럼 감동적이고 완벽한 무대를 보지 못했다며 이 특별하고 14세 소녀의 재능에 대한 찬사를 나누었다. 유명 심사위원에 따르면 김다연은 무대를 감정의 바다로 만들었으며 모든 감정과 감정이 진정하고 깊이 표현되는 공간으로 변했다. 설운도는 김다연의 무대 존재가 음악 공연뿐만 아니라 예술을 창조하는 여정이라고 말했다. 눈물을 음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김다연의 나이와 재능 간의 대비는 흥미롭다. 14세에만 해도 그녀는 열정과 예술적 능력이 경계 없음을 증명했다. 그녀의 감정적인 풍부함은 관객들을 경외감에 빠뜨리고 희망찬 미래를 예측하게 했다. 설운도는 김다연이 보여준 재능과 감정에 대해 팬들이 이 대회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공유했다. 결승전에서의 독특하고 감동적인 분위기는 설운도뿐만 아니라 이 이벤트를 지켜보는 음악 팬들의 마음에도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겼다. 설운도의 칭찬의 말들은 김다연의 공연 기술뿐만 아니라 그녀의 성숙함과 깊이 있는 면모에 대한 표현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에서 이렇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젊은 예술가를 찾는 것이 흔치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다연은 맑은 목소리와 탁월한 표현 능력으로 결승에서 음악 이벤트뿐만 아니라 그녀 예술가의 경력에서 빛나는 순간으로 만들었다. 경쟁 상대들과 맞서 싸울 때 그녀는 독창성과 세련미로 눈에 띄게 빛났으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다연의 음악과 감정의 강력한 조합은 예술의 힘을 믿게 만들었다.